자, 여러분 16번 갑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헌법에 의하여 책임을 공포된 조야. 자, 여러분 헌법에 의하여 책임을 공포된 조약이라는 것은 헌법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조약이 헌법의 위상을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시고 헌법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체결된 조약,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성립된 조약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조약은 여러분 우리 순서대로 얘기하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인데 조약은 최고로 낮아봐야 뭡니까? 명령이잖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가트에 대한 건데 이거는 국회 동의까지 받은 거야. 그럼 뭐야? 법률의 위상이죠. 그러면 당연히 조례랑 충돌됐을 경우, 조례가 충돌됐을 경우, 효력은 누가 이겨요? 조약이 이기는 거죠. 조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조약에 위반되면 조례가,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 16번에 1번은 국내 우수 농산물. 관련한 조례, 그러니까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면 학교 급식에 국내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면 가산점을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조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례는 그 뭐랑 충돌하는 거야? 가트에는 국제조약인데 이 가트에는 뭐가 있어요? 내국민 대우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국민 대우 원칙, 그러니까 해외 수입 농산물도 국내 농산물과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 위반된다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조례가 졌습니다. 자, 2번 갑니다.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 여러분 준용한다는 말은 기준하여 사용된다라는 말. 기준하여 사용된다. 그래서 준용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준용은 크게 두 가지에서 포인트가 되는데 첫 번째, 자 여러분 행정 소송에서 없는 내용, 그러니까 행정 소송법에 없는 내용은 그리고 여러분 준용될 때는 주로 뭐가 내용이 준용될까요? 절차가 준용될까요? 절차가 많이 준용이 돼. 예,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 무슨 무슨 소송법이라고 하면 그건 절차법이야.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송 절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절차법이에요. 그런 것은 대부분 준용됩니다. 그래서 행정 그리고 법 중에서 가장 두껍고 가장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민법 또는 민사소송법입니다. 여러분, 민법 또는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 행정소송법에 없는 내용은 법원 조직법이나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요걸 때 알아둬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소송 파트에 들어가면, 뭐, 당사자 소송도 배울 거고, 무효등 확인 소송도 배울 거고, 부작위 여부 확인 소송도 배울 거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는 항상 기준이 뭘로 삼아야 돼? 취소 소송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취소 소송이 준용되느냐, 준용되지 않느냐. 이걸 따, 그러니까 행정소송법 내에서는 취소 소송을 기준으로 준용되느냐, 마느냐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전체 법체계에서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에 준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전체 법체계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냐 안 되느냐를 시험 문제에서 묻는 거고, 행정소송법 내에서는 취소소송을 기준으로 묻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보겠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일체적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한다. 맞습니다.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절대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험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국어 공부 여러분 좀 시켜줘요. 자, 절대적이란 말을 하고
몇 번이야 이거 지금? 3번? 자, 형식적이라는 말하고 절대적이라는 말은 같이 많이 써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 평등, 절대적 평등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반대말은 실질적이라는 말하고 뭐랑 똑같은 말일까? 상대적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지. 그치? 예. 자, 형식적 평등, 절대적 평등. 이거는 누구나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 OX? X입니다. 뭐는 인정한다? 합리적 차별은 인정한다. 예.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등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나오는 평등의 원칙은 뭐를 인정하는 거다?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거니까. 합리적 차별을 인정한다는 말하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되세요? 자, 4번 갑니다. 개정 법령에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시사권과 관련해서 종전보다 불리하게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나요? 위반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소급 적용은 진정 소급하고 부진정 소급 있죠. 자, 진정 소급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되거나 종료된 상태에서 해당 행위가 완성되거나 종료되었는데 끌어다 쓰는 것을 우리가 진정 소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행 중이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진정이란 말은 진짜, 리얼이란 뜻이에요. 리얼. 이건 리얼. 이건 부진정이 가짜라는 뜻이야. 리얼이 아니야. 이건 진행 중 상태에서 법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판례로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과세년도 중에 세법이 개정됐어. 그러면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나 안 되나? 적용되는 거야. 과세년도가 끝난 다음에, 과세년도가 완성되고 종료된 다음에 세법이 개정되면, 그것을 적용하면 그건 진정소급이기 때문에 안 돼. 우리나라는 진정소급 원칙적으로 안 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부진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과세년도 중에 세법이 개정됐어요? 적용합니다. 과세년도 안에서 세법이 개정된 내용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라고 하는 거니까 부진정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니까 부진정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요. 진정소급이 위반되는 거고. 자, 17번 갑니다. 17번. 자, 1번.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공포는 관보의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아요. 관보. 여러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자치법규는 조례나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에서 그 조례, 규칙을 우리가 자치법규라고 얘기합니다. 자치법규는 관보에 기재한다. OX? X.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자치법규는? 공보라고 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관보는, 그러니까 중앙 단위에서 내는 것을 관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률이나 명령은 관보. 그 다음에 조례나 규칙 같은 자치법규는 공보에 개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보. 아시겠죠? 2번 갑니다. 국회법에 따라, 여러분, 원래 법률이 만들어지면 공포권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런데 대통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근데 다시 또 통과되면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에게 공포권이 있는데 대통령이 공포 안 하고 버티기도 합니다. 정치적 행위로. 그렇게 버티게 되면 누가 하지? 국회의장이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 국회법상 그렇게 돼 있어. 한번 읽어볼게. 자, 이거는 근데 그 앞에의 배경은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사실은 이것도 헌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법을 공부하시는 단계가 아니라면 지금 몰라도 되는데,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여러분이 아 국회의장이 법률 공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법률 공포는 원래 대통령이 하는데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랬을 때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으로 게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공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관보해야 되지. 근데 국회의장은 관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행정부의 최고 권력이 관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권력이에요. 최고 권력은 대통령만 포함되니까 안 되고, 총리나 장관까지. 자, 대통령, 총리, 장관 이런 행정 권력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관보야. 근데 국회의장이 할 때는 관보를 사용 못 한다. 그러면 뭐 어떻게? 어떻게 알리긴 해야 되는데. 그다음 말릴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일간신문,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일간신문에 다 해야 되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자,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맞습니다. 발행된 날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인쇄된 날.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최초 구독 가능 시점. 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관보에 대해, 근데 관보가 종이 관보하고 전자 관보가 있어요. 자,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종이 관보도 내고 전자 관보도 내는데 이거는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내는 거니까. 요즘에는 동시에 냅니다. 사람들이 종이 관보를 잘안 봐요. 신문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신문, 종이 신문 봐, 안 봐? 안 보죠. 저도 종이 신문 안본지꽤 오래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보고 뭐 그렇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이 내요. 그러니까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겠죠. 18번 가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법령의 공포일에 관하여 공포일자가 시행일자가 다른 경우 공포일을 관보가 실제로, 예, 맞아요. 인쇄된 날로 본다. 맞습니다. 2번. 법률 시행 이후에 사항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도록 정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법률의 부칙은 진정소급 입법으로 원칙상 헌법에 허용될 수 없다.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자, 이게 타임 테이블이 쭉 있을 때, 예. 자, 이때 법이 만들어졌는데, 예. 자, 이때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법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때의 행위를, 자, 이게 2020년이고 이게 2021년이야. 그럼 2021년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2020년에 있었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진정소급 입법이 아닙니까? 이때 완료된 행위를. 그러니까 이때 행위가 완료됐느냐, 진행 중이냐, 뭐,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완료됐느냐, 진행 중이냐가 요 문제고. 근데 이건 뭐야, 지금? 법률 시행 이후의 사항에 대하여. 자, 그러면 이요 사항, 요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 행위가. 행위가 요때 있었는데. 법률 시행 이후의 사항에 대하여 신법, 이때만 이걸 신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새롭게 만들어진 법을.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자, 여러분, 거기다 써주세요. 아주 정상적인 법 적용. 이거 소급이랑 완전히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주 정상적인 법 적용이죠, 당연히. 이거는 진정이냐, 부진정이냐 따질 것도 없는 거야. 그쵸? 소급이야. 소급 적용이 아니니까.
정상적인 법 적용이에요, 그냥. 그러면 법이 만들어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신법을 적용해야죠. 국법이 아니라. 자, 3번 보겠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수고위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아주 없거나, 밑줄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손실이 아주 없거나, 아니,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인정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인정된다. 이거 외에도 뭐 국민들이 예상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보단, 그, 요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 정도로만 여러분이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3번 선지로만으로도 진정소급의 예외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수리한 행정청이 그 처리기간을 넘겨 나중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승인 거부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경우, 자, 법률 적용은 신청 시 법률이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처분 시 법률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요게 적용되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그런데, 처분 시 법령이 적용되는 건데, 그런데, 신청을 받아놓고, 법이 바뀔 걸 처분할 때까지는 법이 바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법이 바뀌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지연시켜.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받아줘야 되는데, 일부러 지연시켜서 법이 바뀐 다음에, 아, 바뀌었습니다 하고 처분할 때 부정하는, 이거는 안 돼. 이건 안 돼. 일부러 그러는 건 안 돼. 그래서 여기서도, 자, 두 번째 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한 경우에는 신청 시 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은 처분 시야. 근데 이 처분 시까지 처분 시를 일부러 기다렸다가 지연시킨 경우에는 처분 시 적용하지 않고 신청 시를 적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미합 중국, 예, 미국, 이거 뭐야? 주한미군 얘기하는 거죠? 주한미군. 자, 에 대해서는 국내 법령에 적용이 제한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게 뭐, 이건 우리 시험에도 요 표현이 나오니까. 여러분, 한미 상호 군사 방해 조약. 이걸 뭐라 그러지? 소파라고 하죠, 소파. 아직도 개정이 안 됐어, 이놈의 소파는. 그래서 여러분 간혹 뉴스 같은 거 보면 주한미군의 범죄는 좀 황당하거나 아니면 잔인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미국 사람 개인은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의 범죄는 조금 특별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알아.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만약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법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약간은 좀 흐트러져서 생활하겠죠. 그쵸. 그거는 그 미국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된 거잖아. 그런 거라는 거야. 그래서 소파, 그래서 주한미군 범죄 우리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왜 그러냐. 이 소파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거는 강화도 조약 때나 쓸 얘기인데, 이거를 추후의 법권이라고 얘기해요. 네, 요 표현 자체를 요즘에 잘 안 써. 요 표현 자체가 가지고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요즘 잘 안 쓰는데, 어쨌든 뭐, 안 쓰든 안 쓰든 이런 걸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한미군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미군으로 왔다. 미국인한테 그런 게 아니라 미군. 미군으로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소파에 의해서. 치외법권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번 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까 이제 행정법의 법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얘기했고, 이 일반 원칙을 다른 말로 조리상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조리. 그래서 여러분, 행정법의 일반 원칙, 조리 이런 거는 그러니까 상식적인 이런 뜻이야. 상식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총 다섯 가지가 일단 중요하다고 했죠.
비례, 그 다음에 평등, 자기, 그 다음에 신뢰, 부당. 이렇게 다섯 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19번 신뢰 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처분청의 착오로 행정소 사업 허가 처분을 한 후, 20년이 다 되어서야 취소 사유를 알고 행정소 사업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허가 취소 처분은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분, 행정서사가 뭐야? 행정서가 뭐야? 행정서사. 여러분, 그 법원인 그러니까 법원에는 법무사 사무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관청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무슨 사무실이 많아요? 행정사라고 알아? 행정사. 행정사 사무실 많아. 행정학,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행정사 시험도 요즘에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이게 변호사보다는 좀 낮은 게 법무사죠. 그 다음에 행정직, 5급 행정직보다 조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행정사 시험을 좀 많이, 옛날에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공무원 시험이든 공인중개사 시험이든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행정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어쨌든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행정사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일제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해방 후에 일제시대 때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행정서사원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일제시대 때부터 행정서사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행정서 무슨 관청에 뭔가 허가 신고서 같은 거 낼 때 못 쓰자는 사람들이 다, 옛날에는 또 까막눈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격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20년 전에 자격을 갖췄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방 후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그냥 웬만큼 친일파들 좀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는 거니까,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 내 신뢰를 보호하라,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겠지. 그러니까 법원에서 우리는 한 번도 대한민국 정부는 한 번도 당신에게 신뢰를 줘본 적이 없다. 당신에게 신뢰를 준 것은 조선 총독부였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신뢰를 준 적 없다. 그러니까,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2번 보겠습니다. 법령이나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 등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아요? 여러분, 자,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사실행위죠. 맞아요? 행정지도를 한다고 해서 법률적 지위관계가 변화하나? 아니지. 사실행위인데. 근데 여러분, 사실행위는 공적견을 표명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법률행위든 사실행위든, 권력이든 비권력이든, 묵시든 명시든, 그치? 그 다음에, 아까 뭐 있었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또 뭐 있었죠, 아까? 유법이든 적법이든. 그럼 공적견을 표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포함되죠, 당연히.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신뢰보호의 원칙에 적용이 있어서 규칙사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은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죠. 우리가 대표적인 판례로 건축주, 건축사 판례 기억하시죠? 건축사의 규칙사유는, 그러니까, 즉, 건축사의 잘못은 건축주에게 영향을 준다. 자, 4번 갑니다. 4번. 당초 정구장 시설, 이거 많이 나오죠? 설치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실을 설치를 변경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 정구장 설치하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정구장 사업을 해야지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 근데 도시계획 결정에 의해서, 근데 사업자 시행지를 받게 된다는 공적견을 표명했다고 할 순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도시계획 결정이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야? 신뢰를 줬냐 안 줬냐, 신뢰를 주기 위한 행동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야. 공적 견해 표명을 따진다는 것은. 네, 여러분, 도시계획 결정은 신뢰성, 그 도시계획 결정은 처분성은 있어요. 결정이니까. 그렇죠? 처분성은 있으나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줄수 있으나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어떤 개별 사업자에게 정구장 설치를 하겠다는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할수 없다라는 겁니다. 공부할 때 개별개별로 포인트를 이해하셔야지 이게 섞이면 안 돼. 아시겠죠? 도시계획 처분인데 뭐 이거 지금 처분성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뭐할 때도 그 나왔었죠. 그러니까 법률 유보할 때도 법률이 근거가 침익이냐, 유인받은 그 법령이 침익이냐 수익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 법률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지. 유보 원칙이니까. 정답은 그런 의미에서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0번 갑니다. 20번. 자,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보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공적 의사표명을 하였다면 이후 사실적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으면 공적 견해 표명은 실효되는 거죠. 즉, 밑줄 그으세요. 사실적 법률적 상태 변경. 나 보겠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재량 준칙의 행정 규칙의 공포만으로 상대방은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수 없죠. 행정 규칙의 공포 혹은 재량 준칙의 공표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반복된 행위가 필요한 거죠. 신뢰를 줄 만한 반복된 표현행위가 필요한 거죠. 자, 다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되면 안 되죠.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신뢰 가능성. 국민들의 신뢰 가능성. 국민들이 믿을 만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중요하지 않다. 대표 판례. 대순진리 판례 기억하시죠? 토지영재를 변경시켜줬다고 했다고 그 공무원이 얘기했는데 사실 토지영재 변경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일시적인 그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또 뭐가 있지? 그 홍천군수 세금 폭탄 판례 그렇죠? 그 지금은 보건복지 문제지만 예전에 보건사회부 시절에 보사부 장관이 법인세를 안 받겠다, 세금을 안 받겠다고 한 거잖아. 세금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사실 세금을 받고 안 받고 누가 결정하는 거야? 지방세 세금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방자치 단체장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한적 없어. 그거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한 거지. 걔한테 따져라. 안 됩니다. 국민의 신뢰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민은 당연히, 장관이 높아요? 군수가 높아요? 장관이 훨씬 높지. 장관이 얘기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홍천으로 이사가서 병원을 세웠는데, 세금을 매기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행위를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라. 1번이 되겠네요. 21번 가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해야 되죠, 당연히. 2번.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안 된다니까. 귀책사유가 있으면 안 돼.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 신뢰는 뭐라고 불러, 우리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신뢰라고 불러요. 우리 판례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신뢰. 보호할 가치가 없는 신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정답 2번. 3번.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한 어떤 행위를 해야 돼? 그냥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 아파. 보상해. 이건 안 돼. 뭔가 행위를 해야 돼. 아시겠죠? 자,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사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된다고 했고요. 자, 여러분, 22번 가겠습니다. 22번.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판례 입장을 옳지하는 것은, 자, 행정청이 폐기물 사료, 이거 엄청 많죠. 폐기물 사료 밑줄, 적정 통보 밑줄. 자, 폐기물 사료 처리업에 사업계획을 냈더니, 적정한데? 라고 얘기해 준 것이, 자, 국토이행계획 변경 시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른 얘기다. 사업계획 괜찮은데? 라는 얘기가, 네가 만약에 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무조건 받아줄게. 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 제가 대학 다닐 때, 발표를 했어요, 발표. 발표가 과제였어, 과제. 과제였는데, 내 발표를 보고, 진짜 참신하다. 교수님이 막, 수업 시간 내내 칭찬만 한 거예요. 근데 학점 C가 나왔어. 그래서. 근데, 왜, 그건 발표 말고는 별로 없었던 거거든?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나중에. 나 물어보진 않았어.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참신했는데 별로였어. 참신했다는 얘기하고 학점 잘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그냥 참신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교수 입장에서는? 오, 참신했는데? 근데 발표도 그렇고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별로였던 거지. 그 교수님이 보기에는. 그 얘기가 너한테 A를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뭐 그런 얘기예요. 1번 얘기는. 2번 보겠습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은 2번이겠네. 자, 여러분 보세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다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기준이 다르다니까. 헌법 위헌 결정을 왜 내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내리는 거예요? 어떤 공적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에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느 한 개인에게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후 행위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이유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목적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위헌 결정은 법원성이 있지 않나요? 뭐 법규성이 있지 않다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의 목적이 어느 한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 승인 계획을 하면서 제가 밑줄 그어야 되죠.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 기부 체납을 하도록 한 것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예요? 만약에 진입도로의 땅을 진입도로가 필요한 경우에 기부채납하도록 했어. 이거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이거는. 실질적 관련성을 이때의 기준은 뭐야? 실질적 관련성이야. 주된 행정행위와 부관과의 실질적 관련성. 근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대놓고 얘기했잖아.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 자, 4번 갑니다. 법령 개폐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 침해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역량에서 판단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신뢰 이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법률 안정성이라고 그래요. 신뢰를 지켜주기 위한 것은 법률이 안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어떤 그 안정적, 이런 것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자,
신법,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공익이에요, 사익이에요? 사익이지. 이건 공익이에요, 사익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표현이 좀 달라져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뢰 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 이익,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하는 이익. 아, 신뢰보호의 원칙은 사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률 적합성 원칙에 따라서, 아니, 법률 안정성 원칙에 따라서. 됐습니다. 여러분, 잠깐 끊었다가, 4교시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